자, 10회 복둥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화기애애 구속력 실내복. 아주 심플하게 썼네요. 과세 처분의 적법성, 화기애애 의미, 구속력. 뭐가 화기애애예요? 지금 대상을 써야죠. 면제외신 이런 것들 좀 명확하게 써주세요. 뭐가 지금 화기애애인지. 갑자기 과세처분의 적법성인데 얘가 나와버리니까 과세처분이 화격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조문 쓴건 잘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걸 쓰고 나서 이거 왜 썼는지를 지금 모르겠잖아요. 지금 절차법 40조 2의 사항의 1호 화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명령이 있는지 뭐 그걸 써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반론 위주로 쓰고 있네요. 일반론 위주로 쓰고 뒤에서 한꺼번에 다 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면제회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내보는 의정도 쓰고 곧바로 포섭하면서 내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일반론이 뭐 내준이라 되는데 어차피 중언부언 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뒤에서 한꺼번에 쓰는 스타일로 썼어요, 지금. 면제외신은 화기애애이다. 근데 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내려오는 게 좋아요. 답안지 자체는. 이제 교수님들 사례집은 이런 식으로 써 놓은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 사례집이 뭐 거의 대학원생들이 쓰는 수준인데, 여러분 답안지가 훨씬 더 좋아요. 대학원생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좀 논의를 하고 타고 내려오세요. 제목 같은 경우라도. 그 정도 좀 써주면 되겠고. 과세 처분의 효력? 취소사이다. 따라서 공정률에서 유효하다. 공정률 언급 꼭 해주세요. 다음. 권리구제의 수단에서는 여기서 이제 과세 처분은 사실 뭐 써주는 건 상관없는데, 재소견이 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다른 요건들을 쓸 필요가 별로 없죠. 사안에서는 하자승계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하자승계 관련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되죠. 압류처분 이전에 앞에 있는 과세처분 자체가 재소견이 도가 돼서 다툴 수 없으므로 결국 압류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선행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 돼요. 전제요건에서 여기도 또 그런데 압류가 나면 항상 권력적 사실행위 권사의 처분서 꼭 써야 된다고 했죠? 아마 뒤에 어디에서 썼나 모르겠는데 권사의 처분서 쓰고 내려가야죠. 지금 일반론 쭉 쓰고 뒤에서 한꺼번에 몰아쓰는 스타일 별로 안 좋아요. 전제요건이면 전제요건을 갖춰야 인정 범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논의를 해줘야죠. 그리고 도입 부분에서 왜 하자승계가 문제가 되는지. 과세처분은 지금 면제외신에 반해서 위법하다고 봤는데 취소사유인데 불가증이 발생했다. 무효사유면요.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거부처분의 처분성. 반복된 거부행위 처분성. 뭔가 좀 목차를 좀 분명하게 좀 써주세요. 너무 일반 논문처만 좀 쓰고 있어서 목차만 봐서는 지금 뭐 쓰려고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의약품 조달 계약의 법적 성질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확 써버린 것 같은데 판례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지만 우리는 공법상 계약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사법상 계약으로 가면 계약해지 처분서 논의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공법상 계약으로 봤을 때 공법상 계약해지 처분서로 논의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다음. 그렇죠. 여기처럼 이게 목차가 분명해야 돼요. 강하사 화기애애인지 써주고 요건 갖추고 있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화기애애에 반해서 구속력과 실효 논의 쓰고 그렇죠. 날짜랑 잘 썼어요. 실내이익에 관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이익 형량이 핵심이니까. 그렇죠. 포섭 이렇게 풍부하게 해주는 거 좋습니다. 권리구제의 수단을 물어봤을 때는
사안에서는 과세 처분 자체는 불가전이 발생해서 다툴 수 없다는 게 선행돼야 돼요. 그래서 압류 처분을 다퉈야 되는데 과연 선행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넘어가야죠. 권사위 처분서. 하자 승계의 전제 요건에서는 압류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건 제가 강의 시간에 한세 번을 쓴것 같은데. 인정 범위. 승소 가능성. 승소 가능성 별도로 이렇게 먹자 따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써 주세요. 여기도 목차는 좀 구체적으로 써줘도 좋은데, 어쨌든 재신청이란 말이 나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조달계약. 그렇죠. 판례는 사법상 개혁으로 봤지만 우리는 공법상 개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공법상 계약으로 가야 공법상 계약의 처분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만 판례에 따르면 사법상 계약이므로 사법상 계약의 해지를 처분을 볼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썼습니다. 답안지 훌륭하네요. 이 사건 과세 처분의 법적 성질, 급보 하명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쓸 이유는 없죠. 처분이라고 이미 나와 있고 급보 하명이란 말만 제대로 써주면 되고, 다만 효력과 관련해서 재소기한에 도가 됐지만 취소 사유라면 공정유예에서 유효하다 이 정도 쓰면 돼요. 분량 조절해서 뭐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건 아닌데 분량 조절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실내보험 측 위반 여부. 확약을 찾았어야 확약의 특수 논의로 넘어가는 건데 확약을 꼭 찾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확약을 못 찾으면 실내보험으로 이렇게 푸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내보험의 한계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확약을 찾아야 돼요. 물론 확약을 못 찾았다면 실내보험서도 점수를 어느 정도 받기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하자 승계. 도입 부분에서 제가 사례를 도입할 때 도입 부분에서 논리 구성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했죠. 논리적 분석 같은 거. 사안은 지금 면제 회신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과세 처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압류가 있고. 근데 과세 처분은 면제 회신에 반해서 지금 얘는 위법하다고 본 건데, 취소인 하자로 봤어요? 그럼 공정유예에서 유효한 거죠. 그런데 불가전이 발생해서 얘는 못 다툰다. 그럼 얘를 다퉈야 되는데, 얘 자체는 설문에 고연 하자 자체가 없어 보이니까, 하자 승계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야죠. 하자 승계 전제 요건에서는 계속 강조하지만, 압류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행위인 선행 처분의 과세 처분은 재소기한에 도가 돼서 불가정이 발생했다. 여기서 언급 잘 했어요. 이 부분.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서는 별도 목차가 필요해요. 중요 쟁점 중에 하나잖아요. 인정 범위는 앞에서도 봤던 우리가 실체법적 처분, 쟁소법적 처분,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에 관한 그 판례 있잖아요. 사업 종류 변경과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은 이건 너무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언급해야 됩니다. 반복된 거부행위의 처분성, 이건 뭐 여러 번 얘기했죠. 판례는 암기를 꼭 해야 돼요. 판례를 틀리면 안 됩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조달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봤어요. 우리는 공법상 계약으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판례는 틀리면 안 돼요, 절대. 자, 아직 판례 암기나 그 일반 논어로서 학설 판례 암기가 안돼 있는 경우가 지금 보여요. 지금 3선암부터 시험 전까지 암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량 조절 좀 조심하시고 쟁점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쟁점 부각시키세요. 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 즉 압류행위의 법적 성질,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맞다. 그럼 권사의 처분성 이렇게 타고 내려가야죠. 자, 그런 부수 쟁점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십니다. 자, 이것으로 복동이 촬영을 마칩니다.